어제처럼 중동역 7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달맞이길을 트레킹 해보려고 그래요. 또 10km까지는 안 되겠지. 자,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길이 자동 순환로거든요. 미포 오거리에서 달맞이 길 문텐 로드를 라이딩 합니다. 아, 라이딩 한다. 트레킹. 이곳이 중동 사거리죠. LCT. 중동 사거리. 여기를 로디오 거리라고 하네. 로디오 거리. 미포 거리. 미포 거리 달맞이길. 여기까지는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달맞이길 문텐로드를 트레킹 하도록 합니다. 미포 교차로. 달맞이길 문텐로드. 자, 현위치에서 문텐로드 해월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역까지. 어제 갔던 신국산이 230m네 해발. 달맞이 고개 오리막. 국토종주 동해안 사진길. 이제부터 시원한 길을 걷습니다. 저늘이 있어가지고 달맞이길 입구. 달맞이 미술의 거리. 사람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 맞는 말이죠. 아, 갈매길 안내도가 있죠. 초등 동기가 여기 달맞이길 어디 근처에 산다고 그랬는데. 자전거를 휘도 안 하니까 참 편하긴 하다. 장애물이 없으니까. 일단. 이 길을 자전거 타고는 수없이 넘어 다녔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도 이 뱃살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트레킹을 많이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일단 자전거를 좀 접고 트레킹 위주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뱃살이 들어가야 돼, 뱃살이. 아, 덩치가 아픈 거는 뭐 꼬질병이 됐으니까 참아내야죠. 방법 없어. 다리를 쭈뚝쭈뚝 거리면서 걷는 수밖에 없지. 내가 걸어가는 모습 뒤에서 누군가 봐서지게 저 사람 걸음걸이가 왜 저래야 할 거야. 내가 생각해도 웃었는데 뭐. 에이. 현재 1km를 이동하였으며 19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 1km 걸어왔다. 야, 중동역에서 한 발 한 발이 무섭네요. 자, 1루와 20은 뭐 레스토랑인가? 카페인가 보다. 레스토랑이 카페 맞는 거 같아. 해운대 기아집 대구탕. 여기는 뭐 기업 같아. 여러분은 지금 달맞이길을 보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곳에 하도 배고파지고 요 국산 걸 하려고 갔더만은 1인분 안 판대. 자, 어제 봤던 스카이캡슐이 지나다니죠. 언덕 위에 집. 이 나무가 상당히 연식이 오래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가까이 보죠. 향나무 국내산 500년생이랍니다. 고향이 고성군 거진이네. 최고령 1520년 조선 왕조 성종 때 성장했답니다. 500년이 넘은 향나무네. 이렇게 트레킹 하면은
저 꾸석을 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아. 자전거 타도 뭐 그러하지만은 자전거는 지나 시설도 있거든. 갈매길 1코스 몬텔로드 스탬프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응시가 아파도 10km 정도는 그냥 걸어 다니거든요. 뭐 송영역까지 10km 오겠나 어디. 몬텔로드, 몬텔로드 입구입니다. 수중 방파제 등표 전망대 있죠. 여기서도 해운대 구장이 전망이 되죠. 강한대교 수중 방파제 등표 오륙도 2대 확인해볼까요? 여기 수국이 피어있는데 아이고 물을 달라고 한다. 물을 달라고 그래. 몬텐레도 로드. 아 물이 묻고 싶어가지고. 청사포 업. 아 태그종사 안 가도 되겠다. 수국 보러. 몬텐 로드. 여기 또 중간에 에어건도 설치해 놓고요. 이곳은 달빛 기운이 가득한 갈매길입니다. 몬텐 로드로 빠져나오는 달맞이길에서 몬텐 로드로 내려갑니다. 어제는 여기 아래 그린 레일웨이를 자전거 트레킹 했죠. 오늘은 윗길, 달맞이길과 문텐로드를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그늘로 돌아오니까 역시 시원하네요. 문텐로드 달빛을 받으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서적 안정을 찾자는 취지로 2008년 4월에 조성되었다고 그러네. 정자가 하나 있네요. 하고라 정자가. 그냥 가면 습하지. 어제 자전거 트레킹 했던 운막사 앞에 오네. 아, 망망대해 모습입니다. 그 밑에는 어제 지나갔던 운막사 자리.